옹고집전. 옹진골 옹단촌에 성은 옹이어 이름은 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고집이 센데다가 남을 위해서는 단돈 한 푼도 내놓는 법이 없는 구두새였어요. 구두새 옹고집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든살이 넘은 어머니는 불을 떼지 않은 차가운 방에서 알아누워 있고, 옹고집은 이러한 어머니께 야간 척 지어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옹고집의 어머니는 너무도 기가 막혀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자 옹고집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람이 오래 살면 욕심이 많아진다더니 바로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에요. 팔십이 되도록 모셨으면 되지. 어떻게... 더잘 모시란 말인지, 음...하며 어머니에게 심통을 부렸습니다.못된 심통은 어머니에게만 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옹고짐은 스님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시주를 구하러 다니는 게 일을 하지 않고, 거저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 못마땅했지요.그런 나머지 중을 보기만 하면... 묶어놓고 귀를 뚫거나 뜸질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들은 옹고집을 보기만 하면 피해가거나 몸을 숨겼어요. 그때 월출봉 치암사라는 절에 도사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의 도술은 귀신도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지요. 하루는 도사 스님이 학대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옹진 꼴에 옹고집이란 사람이 중두를 못 살게 군다는데 그를 찾아보시오. 그렇잖아도 옹고집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던 학대사는 도사 스님의 말을 듣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학대사는 도통한 스님으로 덕과 행실이 높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스님이었어요. 학대사는 목에는 백팔 염주를 걸고 다해진 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삼베오 도포를 입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저녁이 다 되어서 고래등같이 으리으리한 온고집집에 도착했습니다. 딱딱딱! 딱, 딱.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받들어 시주를 하옵소서. 학대사의 연불소리에 종할멈이 부리나케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집 소문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희택 주인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잠이 깨기 전에 어서 가십시오. 그러나 학대사는 돌아갈 생각은 않고 여전히 염불을 하였습니다. 어서 돌아가시라니까요. 종할멈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은고집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웬 스님이 시주해 달라고 합니다. 뭐라, 중녀석이? 은고집은 신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이 중놈아, 시주는 무슨 얼어 죽을 시주냐? 법당이 오래되어 비가 세어 지붕을 고치려고 하니 시주하여 주소서. 그러면 소승이 부처님께 올리고, 옹고집 댁의 이름으로 주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이미 정해진 하늘의 뜻인데,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그러나 학대사는 태어난 표정으로 옹고집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옹고집은 이 중이 여태껏 보아온 다른 중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네가 그래도 아는게 많다면 어디 한번내 관상이나 보아다오.학대사는 응고집의 얼굴을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눈썹털이 적으니 자식이 귀하고 얼굴이 좁아 남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고집이 센 관상입니다. 게다가 손과 발이 작은 것을 보니 제 명대로 못 살고 뜻밖의 죽음을 당할 상입니다. 오래 산다 해도 늙음아하게 몹쓸병을 얻어 고생하니. 내 듣네 네, 네, 이놈, 듣, 듣자, 듣자 하니 별소리 다 짓거리는구나. 이봐라, 저중놈을 어서 잡아내어라. 하인들은 학대사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고 는 뜨라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옹고집은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로 학대사를 흠신 두들겨 패게 했습니다. 그러나 학대사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태어난 얼굴이어서 모두들 은근히 겁을 먹었어요. 깡새 이놈아, 젊은 놈이 새끼밥 꼬박꼬박 먹고 그렇게도 힘이 없느냐? 더 세게 쳐라! 깡새는 어쩔 수 없이 몽둥이로 대사를 세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딱 하고 몽둥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나 학대사는 끙 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더욱 화가 난 온고집은 몽둥이가 될 만한 것을 찾아서 30대의 매를 채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대사는 매질이 끝난 뒤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하고 성큼성큼 그 집을 걸어 나갔습니다.학대사가 취암사로 돌아오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학대사는 조응이 동자승을 불러놓고는 "집 한단 가져오너라" 하였습니다.동자승이 집을 가져다 놓고 나가자 학대사는 집한단으로 사람의 크기만한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허수아비는 영락없는 옹고집의 모습이었습니다. 학대사는 무어라 글씨를 쓴 종이를 허수아비의 가슴팍에 붙이고는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허수아비는 곧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됐다 옹진골 옹단총으로 가거라. 학대사가 말하자 허수아비 옹고집은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요. 진짜 옹고집의 집을 찾아간 허수아비 옹고집은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며 기세에 등등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호령했습니다. 멋들하고 있는 게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그리고는 천년덕스럽게 사랑방으로 들어가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들어 그때 밖에 나갔던 진짜 옹고집이 사랑채로 들어서며 사랑방에 가짜 옹고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짜 옹고집은 도리어 진짜 옹고집에게 "나는 누구냐?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냐?" 하고 야단쳤습니다. 기가 막힌 진짜 옹고집은 소리쳐서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헐레벌떡 달려온 돌쇠 몽치, 깡새는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이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을 보고 어리빠져 서 있었습니다.이 소식을 들은 옹고집 부인은 크게 놀라 얼굴이 새파래졌어요.부인은 하인을 시켜 누가 진짜인지를 가려보려 하였으나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끝내 속이 터진 부인은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며느라기가 하도 안타까워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아래었습니다. 사랑 새로 들어선 며느라기는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보며 당황하였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았지요. 그때 며느라기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머리 위에 금이 있고, 그금 가운데에 흰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진짜 온고집은 잘 됐다 싶어 얼른 나서서 상투머리를 풀고 며느라기 앞에 내밀었습니다. 며느라기는 머리카락을 헤치며 열심히 흰 머리카락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 없는데요. 없다니. 아침까지도 멀쩡하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진짜 옹고집은 펄쩍 뛰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가짜 옹고집이 며느라기를 불러 자신의 흰 머리카락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며느라기는 가짜 옹고집을 향해 흰 머리카락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진짜 온고집은 주먹으로 제 가슴을 탕탕 치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에 사는 김 별감이 찾아왔어요. 가짜 온고집은 성큼 나서며 김 별감을 반가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온고집이 뒤따라 나서며 김 별감 마침 잘 오셨소. 저놈이 나인 체하고 내 집에 들어앉았으니 이 무슨 변이란 말이오. 김별감은 나를 알아보시겠지요. 두 옹고집의 모습을 본 김별감은 혼이 반쯤 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김별감에게 호소하던 두 옹고집은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했어요. 난처해진 김별감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누가 진짜 옹자수인지 사또께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두 옹고집이 뜻을 모았어요. 이튿날 관가에서는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가려내는 재판이 벌어졌어요. 사또는 두 옹고집의 몸을 살펴보고 말도 들어보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없었지요. 그때 형방이 아래였습니다. 사또 두옹고집에 호적을 조사해보이 옳겠습니다. 그 말에 사또는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호적색을 불러들이고는 두 옹고집에게 그러면 너희들의 집안 내력과 가정사정을 낱낱이 들어보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짜 옹고집이 나서서 집안 내력을 쭉 읊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사또가 호적색에게 가짜 옹고집의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니 모두가 사실이었지요.신이 난 가짜 옹고집은 자신의 재산과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방 안에는 화류문갑에 2층 장롱이 있어없고 산수병풍과 연꽃을 그린 병풍이 있습니다. 은가락지가 스무상이고 금반지가 열개 있으며 비오는 날 신는 신발과 맑은 날에 신는 신발이 각각 세 켤레씩 있었는데 이달 초사흘 날 밤에 쥐가 신발코를 갉아먹어한 켤레가 못 쓰게 되어 벽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사돈인 부하들일 은고집에 집으려보니 가짜 옹고집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가짜 옹고집의 말은 모두가 사실이었어요. 진짜 옹고집은 자신도 상세하게 모르는 집안 살림을 낱낱이 말하는 가짜 옹고집을 보며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또는 가짜 옹고집을 가리키며 저 옹고집이 진짜 옹자수로다. 바고큰 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온고집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맥없이 그 자리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재판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온 가짜 온고집의 집에선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온고집은 관가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옹당촌에서 쫓겨나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허수아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꾼후 마나님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달이 차서 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많은 아기를 낳은 온고집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지요. 한편 거지가 된 진짜 온고집은 배고픔과 추위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이제는 지난 일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이 깊도록 통곡하다 깨어난 온고집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옹가야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이 번쩍난 온고집은 눈을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한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푸른 구름이 쌓인 절벽 위에 웬 노인이 흰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푸른 육모지팡이를 짚고 오롯이 서 있었습니다. 온고집은 눈을 비비며 그 노인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러자 학대사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더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옹고집은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나 학대사는 소리 높여 옹고집을 끄짖었습니다 이놈아, 앞으로도 늙은 어머니를 구박하고 죄 없는 스님들을 못 살게 굴겠느냐? 아, 아닙니다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면 평생도록 착하게 살겠습니다. 응고집은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학대사는 진심으로 니우치는 응고집의 모습을 보고 부적 한 장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지난 날네가 지은 죄가 크지만 진심으로 니우치는 듯하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생길 것이니라. 집으로 돌아가거든 세사람이 되거라. 옹고집이 땅에 코가 닿도록 거듭 절을 하고 일어서니 학대사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짜 옹고집을 본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가짜 옹고집을 불렀어요. 그러나 사랑방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는 허수아비 하나가 자빠져 있을 뿐이었어요. 에그머니나! 눈이 휘둥그레진 마나님은 이번엔 방방이 돌아가며 자식들을 찾았으나 자식들은 간대없고 작은 허수아비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싱글벙글하며 저래도 저러이 진짜 옹고집이냐! 하고 물었어요.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온고집은 허수아비를 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워버리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나는 이제 지난날의 온고집이 아니라오.욕심 많고 심술 사나웠던 온고집은 이제 저 허수아비들과 함께 태워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요.그 뒤로 온고집은 놀랄 만큼 달라졌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지요. 어느덧 옹진골에는 이런 옹고집을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옹고집의 집에 학대사가 찾아왔어요. 옹고집은 맨발로 뛰어나가 넙주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학대사님을 뵙고자 여러 번 취암사에 올랐었습니다. 어허, 그랬소이까. 그나저나 마을에 옹좌수를 칭찬하는 소리가 높더이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기 바라오. 말을 마친 학대사는 옹고집이 잡기도 전에 멀리 사라졌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옹고집인. 돌세와 깡세에게 쌀 서른 가마를 쥐암사에 시주하고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걸어 다녔어요. 이 모습을 본 부인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오늘따라 퍽 즐거운 얼굴이네요. 하고 묻자, 옹고집은 껄껄껄 웃으며 좋은 일. 암, 저커 말고. 하며 더욱 소리내어 크게 웃었답니다.